뭐야 이거.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제가 저번에 했던 말 아직 대답을 듣지 못했는데 저 배워보실래요? 영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이곳은 영화의 촬영장. 태주는 이곳에서 카메라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저기 닦아. 네, 알겠습니다. 막내인 연희, 그녀의 별명은 알래스카였죠. 성실하게 촬영 준비를 하는 이들. 태주는 말수는 적지만 흥분하면 폭주하는 성격에 몸집과 목소리까지 커 북극곰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아유, 또 고장났어? 아이, 그나저나 오늘 설렁탕은 영 아니야. 고기가 자꾸 이게 끼네. 아, 이 감독, 오늘 일찍 끝나는 거지? 열정 넘치는 영화 제작자입니다. 이 감독, 기력 보충했겠다. 여배우 달아올랐겠다. 논스톱으로 파파파파!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점심 먹으러 오라고 알래스카 보냈더니 뭐 몸 안 좋다고 안 먹는다고 했다며. 에이, 안 좋기는 뭘. 숟가락 들 힘도 없이 힘 쫙 뺄 거 아니야 거기? 연희는 태준에게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야, 고개 들어 이씨. 한편 이번 작품의 여배우 도희. 뿌려드릴게요. 메이크업을 담당하고 있는 수지입니다. 얼굴에 뿌린 거 뭐야? 응? 너 이거 몰라? 이거 화장 지워지지 말라고 뿌리는 거. 와, 그런 것도 있어? 자기는 화장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 지금도 생얼이지? 네. 자기 알래스카에서 왔다고 했던가? 연희의 별명이 알래스카였던 이유는 그녀의 고향이 알래스카였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알래스카라고 하는구나. 나 거울 줘. 네. 여자는 색이 필요해. 얼굴이든 몸이든. 그래, 남자가 꼬이는 법이거든. 자기는 색이 좀 필요하겠다. 여배우 도희는 카메라 감독 태준과 친구 이상 연인 미만이었는데요. 야, 너 남자 없진 않았지? 뭔 소리야? 야, 지금 그게 중요하니? 남자 경험이 없었던 연희. 야, 너 설마 진짜? 아니거든? 외로운 인생이잖아. 아휴, 내가 가끔 재밌는 동영상 보내줄게. 아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야, 알래스카. 네. 너 세팅 끝났으면 밖으로 나와. 아, 네, 알겠습니다. 야, 나무 아직 멀었어? 죄송합니다. 남자 주인공 나무입니다. 야, 빤스 말고 몸에다 신경 써. 해봐. 빨래판 만들어도 현찬을 판국에 아주 순두부네, 순두부. 아이고, 참나. 그렇게 촬영이 시작되고 영화 제작에 뛰어든 지 얼마 안 된 연희는 흥미로워하는데요. 컷! 어찌저찌 촬영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네, 말씀하신 거 다 사놓은 것 같아요. 지금 사무실에 갖다 놓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네, 감독님. 다음 촬영 때 뵙겠습니다. 연희는 한 카페의 구인 광고를 보게 됩니다. 넉넉지 않은 생활비의 보탬이 될까 싶어 카페로 들어가는데 어서 오세요. 그곳에서 다름 아닌 태준을 만납니다. 너 뭐야? 알바 구한다고 하셔서. 아, 저거 보고 들어왔구나. 돈 필요해서 알바 구하던 참이었거든요. 아직 알바 구하시면 저 쓰세요. 그래. 하여간에 영화랑 식당 알바랑 둘 다 문제 안 생기게 진짜 열심히 할게요.
결국 그녀를 고용하는 태준. 오케이 알았다. 근데 나랑 같이 계속 있으면 질리지 않겠어? 아 질리긴요. 오히려 정들까봐 걱정인데요. 이렇게 더욱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된 두 사람. 점점 더 친해진 두 사람은 촬영장에서도. 뭐든지 잘하잖아. 그리고 카페에서도 항상 붙어있게 됩니다. 이날도 붙어서 일을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꽁냥대는 것을 도희가 목격하게 되고. 이렇게 맞추는 거야? 네. 이게 항상 이렇게 돼야 돼? 그렇지. 항상 배터리가 중요하고 여기서 면접할 때. 이들의 관계를 수상하게 생각한 수지. 아, 언니 요즘 알래스카 화장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감독님이랑도 좀 수상해요. 관찰력도 좋다. 그 관찰력으로 내 눈 밑에 기미를 좀 잡아줘. 태연한 척했지만 도희도 연희가 신경 쓰였는데요. 그녀의 화장을 망가뜨리는데. 자기야 뷰티 팁 하나 알려줄까? 자기 자신한테 어울리지 않은 립스틱을 바르면 자칫 사람이 싸 보이는 경향이 있어. 내 뷰티 팁이 웃기니?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저한테 이 립스틱이 정말 잘 어울렸나 봐요. 본격적으로 두 여인의 신경전이 시작됩니다. 돈 올라와서 도전해. 어줍지 않은 객기로 북극곰한테 들이대다가 다칠 수가 있어. 충고 고마운데요. 저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난 북극곰의 힘을 너랑 나는 의향이 전혀 없거든. 선전포고를 하고 떠나는 도희. 그러니까 불안해서 그렇지. 남자 경험이 많지 않았던 연희는 심란함을 느낍니다. 아니 불안하다니까. 아니 어쨌든 잘 찍으면 되는 거잖아. 다음 날 촬영일을 마치고 카페 일을 하던 연희에게 한 문자가 오는데 그것은 외로움을 달래줄 때 보라고 보내준 수지의 영상이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연희는 그 영상을 재생해보는데 혼자서 몰래 보던 중 그냥 이제 그만 마감하고 집에 가지. 태준이 그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후 그녀와 하게 되고 그 일이 있은 후 많이 어색해진 태준과 연희. 연희야 잠깐 나랑 얘기 좀 할래? 정말 죄송합니다. 왜 너가 사과해? 잘못은 내가 했는데 미안하다. 두 사람이 사과하던 중 선글라스 낀 남자가 찾아오는데. 저기 분위기 좋네. 어? 어? 분위기 좋아. 나 이 사람한테 돈 대준 사채업자야. 알고 보니 큰 돈을 빌린 태준. 꼴에도 남자라고 여자를 존나 꼬신다 보네. 다음 달에 왜 그 말 치니까 당장 꺼줘. 다음 달이야 꼬. 다음 달. 그렇게 일단 사채업자는 쫓아냈지만. 근데 정말 다음 달까지는 갚을 수 있으세요? 다음 달까지는 아마 힘들걸? 되게 남 얘기하듯이 말씀하시네요. 네가 좀 내주든가.
이후 진솔한 대화를 하는데 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응? 혹시 여자 싫어하세요? 내가 카메라나 술은 알아도 인정하기 싫은데 이 나이 먹고 그래 여자는 내가 모른다 인정 이때 용기를 내는 연희 모르는 건 배우면 돼요 감독님 응? 저 한번 배워보실래요? 결국 태준도 그녀에게 마음을 열게 되죠 다음 날 촬영 도중 큰 실수를 한 태준 아우 진짜 창피해 씨 그런 그를 연희가 위로해주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가봐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 됐으니까 그냥 가까이 오지 말고 너 하던 일 해 그냥 내려가 적극적으로 다가가고는 뭐야 이거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제가 저번에 했던 말 아직 대답을 듣지 못했는데 아 뭐라는 거야 이거 나봐 이거 지금 아. 저 배워보실래요? 어? 어? 결국 원하던 답을 얻은 연희 이후 태준이 빌린 돈을 모두 청산하고 두 사람은 함께 식당을 열게 되는데요 이렇게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영화 알래스카 북극곰은 이성 경험이 서로 부족했던 연희와 태준이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며 마지막에는 결국 이어지는 내용의 영화였는데요. 영화 속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빅플릭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